인형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. 요 그네보다 요 인형이 더 탐나는 것 같아요. 여기 사진이 왠지 어디서 많이 본 위치 같은데? 안녕하세요. 혹시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말린 건조 미러미요. 아 이것도 따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?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거는 테스트. 아 정말요? 하나도 괜찮고 뭐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. 예, 그럼 이거 두 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배딩도 무료예요. 네, 배딩도 무료고요. 아 그래요? 아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배딩은 제가 한번 직접 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포장은 제가 이쁘게. 아니 지금 앵페어를 지금 계속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계속 많은 용품들을 구경을 좀 해봤죠. 근데 지금 요번 앵페어는 앵세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동물을 위해서도 행사 부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네 소동물을 부스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 스티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아 예 감사합니다. 아 여기 직선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가요? 네. 어 신기하네.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토끼 용품이에요. 지금 토끼를 키울 때 필요한 뭐 사료도 있고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건초로 만든 거고 해서 지금 먹어도 된다고 해요. 근데 지금 모양이 보니까 매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굴처럼 된 것도 있고 해서 앵무새들한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푸라기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애들이 뜯는 맛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돼요. 이거는 와 너무 크다. 엄청 크다. 이런 거 이렇게 말린 것들 말린 풀이나 아 이게 지금 처음은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대나무 그 껍질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파야 껍질을 말린 거래요. 아무튼 앵무새 장난감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얘는 계속 떠드네요.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 떠들어요. 네,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지금 이게 샘플이라고 해서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 거래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. 아 이게 애기 양말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다 접어가지고 네, 인형처럼 네, 만든 거. 어 신기하네. 크리스마스 선물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근데 이건 약간 간식하고 스티커 어, 그래 자유. 아 네 지금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웬 테스트 요청을 받았어요. 햄스터 영역 시험이 있는데.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조류 유튜버입니다. 앵무새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을. 근데 과연 제가 햄스터를 잘 볼 수 있을지 한번 모르겠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상관없어. 난 새밖에 몰라. 진짜 어렵다. 예, 다 풀었습니다. 이 정답이 맞을지 모르겠네. 아, 다섯 개 맞았어요? 반토막 차렸네. 딱 50점 맞네. 100점 맞아야 되는데. 햄스터는 혼자 살아요. 아 그렇구나. 단독 사육이라서구나.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어? 보니까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포장지와 상자를 많이 봤어요. 아 지금 여기 회사가 앵무새 사료뿐만 아니라 햄스터 이런 것도 만드나 봐요. 소동물 전문 회사인가? 무슨 아이스크림 콩 같은 거에 간식도 들어있고 이런 거 앵무새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수제 건조한 이런 간식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. 신기해.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앵무새랑 햄스터랑 공유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젤리 같은 것도 그렇고 사장님이 명함 하나를 주셨어요. 컷 오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기동물
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기동물 같은 거 입양하고 하실 생각 있거나 하시면 여기로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지금 매장을 전체적으로 구경을 하고 지금 여기에 휴게 공간이 지금 있어요. 여기 간식이나 음료수 먹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일단 그 전에 9월 달에 했었던 앵페어 때보다는 확실히 규모도 컸고 그리고 다양하기도 다양했고 첫날이어서 그런지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. 제가 갔던 때는 둘째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사람도 많고 해서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 앵무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소동물들, 그러니까 뭐 햄스터나 다람쥐 이런 용품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좀 더 커진 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앵무새를 소재로, 주제로 이렇게 나오는 용품들이나 굿즈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또 앵무새 시장이 발달하는 이런 것도 많이 와서 제가 뭐 앵무새 시장에서 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앵무새를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으로서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. 되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말 언제든지 또 가고 싶긴 해요. 많진 않더라도 앵무새가 조금 더 있었으면 확실히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야겠죠. 나름 이제 깊은 뜻이 있을 테니까. 인터넷에서만 봤던 물건들도 좀 되게 실제로 보니까 또 새로운 감이 있더라고요. 탐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몇 개 구매한 것도 있어요.